아니 재수 없다. 아까 우리 집에서 본. 그래. 갈 거잖아. 간 다음에. 잡혀왔는데 가야지. 그니까 좋은데 가라고 했잖아. 가려니까 짜증나고 미련 남고 모를 때는 재밌더라. 조상들을 앞을 세워놓고. 오늘 재미가 없다. 아 그럼. 재미가 없다. 다들 켜가지고 안 그럼 죄를 내가 댔고 좀만 더 있었으면 어디 산에 미쳐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너 그 생각했잖아. 뭐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만년이 막혀 너무 너야? 나지. 나 진짜 조금 있으면 들어갈 뻔했어. 그치? 참았는데. 언제 갈까 계획하고 있었고. 맞아. 여기서 더 못 견디면 내가 진짜 내 혼자 나가야 되겠다. 맞아. 그래서 산에 가서 산에 기도하며 내가 거기서 영원히 데리고 살라고. 산에서. 내가 산에서 왔으니까. 신이니까. 너 신 아니라며. 너 뭐 그래. 여기 선생님이 보니까 신이 아니지. 응, 귀신이지. 너한테는 내가 신이었어. 그랬어? 내가 그렇게 계획이 우상하게 짜고 있었는데. 직전에 들어졌어? 그러니 진짜 신명에서 막은 거지. 너 나갔다 하면 이제 못 돌아오니까. 못 돌아온다는 뜻 알지? 응? 못 돌아오면 집에 못 돌아오면 어떡해. 죽든지 미쳐가 진짜 어디 가든지. 한 10년쯤 됐을 때 기도 끝에 따라오고 뭔가 그 촛불 공양 끝에 따라오고. 알았냐? 그래서 너 터에 동티가 나고 집을 이사를 하고 새로 고치면서 내가 확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았다. 이해했어. 포차 그게 내 자리야. 네가 거기서 얼마나 사색을 즐기니. 좋은 향도 피워보고 좋은 그 초도 한번 키워보고. 혼자 있을 때 미친 짓도 많이 해 우리. 그래서 오늘 이리 허주하시 따라들고 묻어들고 말명들 말명이라 그래. 네. 거주 신들은 다 물려내고. 네. 아무튼 우리도 가족이니까 애기들이 없겠어? 다 이렇게 짝을 짓는 거야. 했던 거 다 손길 잡고 갈 테니까 그리하라 짐작을 해. 그럼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겠어? 우리가 혜리하고 좀 놀다 가야지. 혜리하고 산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좀 놀다 가야지. 잡아 어느 거 마음에 들어? 같이 놀자. 이거 보고? 이게 떨리지? 떨리면 맞다는 얘기야. 네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거든. 네. 그럼 맞으면 이걸 흔들어. 흔들어서 표현해. 떨리면 떨어줘야 다 풀고 가. 그래서 이때까지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시 말했지만 이제 네 몸에 있던 기운까지 내가 안고 가고 가야 될 시간이니까.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그만돌고 가고 싶다. 네. 재미가 없다. 재미없어. 그치? 재미없어. 다들 키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그치? 그전까지는 재밌었는데 어제부터 딱 재미가 없어. 없어. 아 근데 요즘에는 거기 가기도 싫어. 베란다. 그치? 술도 싫어. 그렇지. 다 싫어. 그래서 그만 이제 가자. 그만. 다 같이 가. 가. 놀고 밖으로 옷만 던져. 먼저 놀아. 놀고. 눈 살짝 감아봐. 오늘날에 헐칫생 김씨 우리 부인 모친녀래. 엄마가 잠시 왔다. 네. 어머니 맞으면 이 신장대로 내려서서 딸 안 좋은 거 닦아가고. 네. 걷어가자고 잠시 잠깐 들어섰다 꿈에다 선몽 주고 우리 딸도 나처럼 일찍 갈까 잘못될까 살아생전에 엄마가 다 못한 걸 네가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엄마가 와도 막내를 하니 표적 자꾸 주고 얼굴도 땡기게 하고 속도 안 좋게끔 많이 했다. 엄마가 오는데 다른 조상이 없겠느냐. 손길 잡고 다 들어서서 왔던 거 오늘 걷어가자고. 그리고 김씨 가정에 할머니 내가 와서 그래 이렇게 다 표현을 해. 왜 내가 뒤에 숨어서 내가 너를 제자 만들어서 그래 한번 아프지. 진짜 제자 상자 만들어서 내 칠승의 고를 다 못 푸는 거 한번 풀고 가자고. 니한테 아무리 와도 너가 애미도 말을 안 듣고 나도 말을 안 듣고 아이고 장년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이 칠성에 물 한 그릇도 넣고 빌던 이 줄 이어주자고 명주고 명다리 복다리 이어준 할머니인데 몰라주니까 걔 힘에서 그렇게 했던 거 오늘은 닦아가고 표적 준 거 가져가자고 오셨다. 할머니 우리 애기 얼굴 닦아주고 몸도 다 닦아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혜리가 빌고 산대요. 네. 그래서 애기들 지키고 신랑 지킨다 하니까 네. 할머니 표적 주지 말고 네. 걷어가요. 네. 누가 왔을까? 눈 감고 물어봐. 어? 동자야, 화내지 말고, 서운하다 하지 말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때까지, 남자 얘기? 뭐하러 왔어? 말해줘도 엄마 귀 안 들리지? 문이 꽉 막혀 있으니까. 동자가 와도 엄마는 온 줄 모르고, 가도 간 줄 몰라. 그러니 지금부터 실리콘 풀어서 엄마 5,6,9 6천 마디에 조상이 혈기 다 닦아주고 서주호신 왕래도 닦아주고 맑은 정신 징겨주고 지금부터 실리콘 넣어라 이렇게라도 풀어야 엄마 살리고 너 있는 거 찾지 그래서 장춘이야 길 못 가 실리콘 넣어라 보자 뛰는 걸 못 하겠다고? 뛰는 걸 하기 싫어요. 시키는 거 하기 싫어? 뛰는 걸 못하겠어요. 왜? 부끄러워? 모르겠어요. 그럼 예쁘게 놀아. 하고 싶은 거 해. 누가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놀까? 모르겠어요. 아우 모르는데 어떻게 놀아? 모르겠어요. 귀신이야? 아니겠어요. 애기 귀신이야? 애기 같은데. 애기 뭐 애기 어떤데? 몸이 이렇게. 그치 당연하지. 맞아 왜 귀여운 척? 그치. 그럼 귀여운 척 해야지. 예쁘게 보이고 싶고 네. 예쁜 춤 추고 싶고 재롱 키우고 네. 싶고. 그치.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없어 보이고 선생님한테 예쁘게. 네. 그치. 네. 예쁘게 보이고 싶지. 네. 너 예쁘니까. 감사합니다. 누굴까? 몰라요. 얘기해줘야 알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귀신인지 신인지 혜리가 미쳐서 이런 건지를 다 모르잖아. 네. 누가 왔는지 알려줘야지. 눈 감고 혜리야 물어봐. 남자 얘기니 여자 얘기니? 남자요. 남자도 왔어. 남자 혼자 왔어? 얘기? 근데 흐릿한 것 같은데. 여자. 같이 왔지? 네, 같이 있어요. 뒤에 여자애가 뒤에 손잡고 그렇지? 네. 네. 뭐 지켜주러 온 신이야? 물어봐. 아니면 귀신이야? 뭐라고 불러? 모르겠어. 동자 선녀 맞아 물어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눈 감고 대답해도 돼. 꺼덕이요? 동자 맞아? 꺼덕이고 선녀 맞아? 동자 선녀? 그럼 니도 꺼덕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돼. 아직은 문이 다 안 열리고 그러니까 엄마 미칠까봐 진짜 아플까봐 사고 날까봐 이 식구들 이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게 진짜 막 아프니 슬프니 하다가도 우리 채성이 채암 아빠가 오면 또 주방에 가서 막 일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해주든 동자고 3년대 아빠도 너무 인정 안 해주니까 미워 엄마가 이유 없이 아프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짜증이 많이 났다. 아빠 얘도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미안해. 그렇게 하지 마. 성의 없어? 영혼이 없대 성의가 없고 평소처럼 왜 그래? 진실되게 하란 말이야. 이제 인정할 게 안 보여도 해. 많이 사랑해 준대 동자야. 아직 어색해서 그래. 몰라. 몰라? 몰라. 모르지. 너금마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동자 선녀 삐져가지고. 진짜 미워. 이제 알았대. 그러니까 아빠 이제 인정하고 갈 거니까 엄마랑 실컷 다시는 풀어. 안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렇지.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거야? 화낼 거야. 알았어. 무섭게. 무섭게? 티가 나게.
너가 알도록. 어. 너것만 좀 인정하게. 엄마는 네 인정했어? 엄마한테 화난 것도 응. 너것만 혼내야지. 엄마도 인정 안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다 알아? 엄마한테 삐진 거야. 아빠 욕하는 거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런 동작선이가 어딨냐. 이기적이다. 우리 엄마. 들어 가. 가란다고 가냐? 그럼 할머니 말 들어야지. 혜리 몸이 직접적인 이런데 혜리도 인정 안 해가 동작선녀가 화났잖아. 어. 서운했고. 맞아. 그래서 오늘 엄마하고 실컷 풀어. 엄마가 풀려야 너희 마음도 풀리고 엄마가 먼저 인정하고 직접 느끼는 사람이니까 해야 아빠 마음도 동작 닦아 오지. 알았지? 엄마. 괜히 똥 저기 아빠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어? 알았지? 네. 실컷 놀아봐 그럼. 얼마나 잘 놀아보자. 아이고 잘하네. 예쁘게 놀았네. 근데 손녀 뭐하러 왔는지 얘기해줘야지. 뭐 어떻게 해줄 거고 어? 엄마한테 너 이렇게 해줄 거고 웃게 해줄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어. 보여. 어. 웃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예쁘게 해줄 거예요. 그렇지. 맞아. 손녀는 예쁘게 해주고 화색 주고 남이 예쁘다 소리하고 어디 가서 인기 있게끔 지금도 이쁘게. 내가 제일 예뻐. 보이나? 어. 제일 예뻐. 아, 계속 예뻐질 거야. 그, 알았다. 또 기대해야지. 혜리 만날 때는. 전 올 거야?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어? 네, 이제 너무 헐가분해요. 어, 그치? 네. 알았어. 아, 이거 주고, 이거 두 개 돌려서 두 개 뽑아봐. 어때? 어. 네. 자, 이거는. 네. 지금 나한테 온 거는 이게 심양이야. 스승님 건강을 준다는 뜻이고 네. 이렇게 공을 많이 드리고 신을 알고 살면 소원 성취. 지금 선녀가 말한 대로 도와 알고 오면 너희 집에 웃음꽃이 마음 바르고 소원대로 도와준다는 뜻이야. 알았지? 네. 알았지. 앞으로 보고 절 세 번 해. 절해.